어르신들의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한 게임대학원에서는 가상공간에서 게임을 하면서 정신과 신체의 여러 부분을 자극해서 치매를 예방하고 또 치료하는 VR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김재건 국민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같은 모양의 카드를 접촉하는 VR 게임. 한 어르신이 양팔을 뻗어 만지려 하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다른 모양의 카드가 나오기 일쑤입니다. 인지력과 기억력을 키워주는 이 게임은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해 한 대학원에서 개발했습니다. VR 게임을 처음 해봤는데요. 제 모든 눈의 그 집중이 다 게임 안에 들어가 있고 주위에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몰입감이 있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집중이 돼서 몸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어르신 한 분이 게임에 아주 몰두하고 계신데요. 저도 이 VR 장비를 착용하고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VR 장비를 쓰자 펼쳐지는 드넓은 별천지 세상. 공 같은 드론을 잡고 부수는 이 게임은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이 되고 순발력과 민첩성을 키워줍니다. 예, 귀에다가 맥박 측정하는 장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하는 사람의 맥박과 뇌파를 측정하고 생체 신호를 파악합니다. 이를 컴퓨터에 기록하면서 치매 예방과 치료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연구합니다. 문방구나 오락실에서 즐겨하던 두더지 잡기 놀이는 반사신경 능력을 증진시키는 가상현실 게임으로 다시 탄생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모바일 게임 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두더지가 나오면 막 우리가 때려야 되거든요. 그 때리면서 오른손 왼손을 다 쓰니까 운동도 되고 너무 좋아요. 저희가 한 명을 더 투입하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이 버스 타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후속작입니다. 어르신들이 현금 인출기를 익숙하게 다루게 하는 프로그램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가상현실 게임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VR 게임은 두더지팡이나 카드 게임을 통해 민첩성과 인지 능력 향상도 도울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은행 업무와 버스 제대로 타기 등 어르신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도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4차 산업시대를 맞아 진화하는 치매 예방 VR 프로그램들은 치매센터나 복지관에 곧 보급될 예정입니다. 국민리포트 김재건입니다.